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들 현명한 소비하시라고 OCO와 함께하는 미드 시즌 2월 제품 세일에 추가 할인 휘뚜루 컨텐츠. 제가 뚜껑 펴는 걸 좀 잘해요. 일진은 아니었어, 진짜. 범생이. 이왕 할인 제품 구매하실 때 제대로 할인받아서 구매하시면 기분 좋잖아요? 자, 그럼 제가 골라본 할인 추천 제품 보라 가실까요? Stalkers. 자, 우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거는 놀라지 마. 나시 문선의 이 슬리브레스 탑이에요. 코튼 120수로 되게 얇고 보드럽고 하늘하늘한 원단감인데 한국에선 자신 없을 수 있어. 근데 여행 가서는 예쁘게 입을 수 있잖아? 자잘하게 들어간 스트라이프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적당히 쇄골 정도 보이는 정도의 저 파임이 이렇게 아우터를 거쳤을 때 이너로도 활용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무난한 컬러웨이도 좋지만 이 블루 컬러도 포인트가 되니까 뭐 여행 가시는 분들은 이 블루 컬러도 추천드려볼게요. 나 유교걸이잖아 여러분? 겉옷, 이게 걸칠 거 준비했죠. 노드 아카이브 텐셀 셔츠. 여름 시즌 통기성과 그 시원한 감촉 때문에 자주 찾게 되는 원단감이기도 하고 그 찰랑거림이 은근 섹시하다. 컬러감도 거의 블랙에 가까운 차콜이라서 이런 찰랑이는 셔츠에 조금 파진 나시 이렇게 레이어링 해주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선의 섹시미 를 어필할 수 있다고요. 거기에 추천드리는 팬츠로는 넥도립. 넥도립.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추천드리는 팬츠는 넥스도어 립스의 제가 개인적으로 입고 있는 팬츠라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와이드하지 않은 실루엣에 포켓 디테일도 너무 예쁘고 저 무릎 뒤쪽으로 이렇게 조금 조일 수 있는 그게 있는데 그걸 하면 살짝 부츠컷 스타일도 낼 수 있고 그래서 뭐냐 요 팬츠는 힙하게도 섹시하게도 연출 가능하다. 전체적으로 은근 섹시한 코디 연출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들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앞에 코디가 나한테 좀 세다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딴 코디도 준비했어. 문선 롱슬리브를 아이보리 컬러로 좀 가져가주면은 뭔가 좀 더 뽀짝한 느낌. 게다가 이거 투팩으로도 판매하니까 만약에 슬리브레스 많이 찾고 계신다면 투팩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요, 나시는 레이어링용이에요. 문선의 윈드브레이커를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는데 할인해준다니까 거기다 한 번 더 후뚜껑 패지. 바닷가에서 나시를 입고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쌀쌀해지면 여친 주지 말고 너가 입으라. 제품이긴 하지만 이게 여유로워서 별로 신경 안 쓰이고요. 밑단 스트링 스토퍼가 있어서 이렇게 딱 조여가지고 연출해주시면 얼마나 힙한데. 여기에 팬츠로는 좀 더 무난한 여러분들 가성비로 입기 좋은 페이탈리즘의 흑청 워싱 데님을 준비를 해봤어요. 11.5원즈로 여름까지 입기 좋을 야들야들한 두께감에 기장감도 길고 곱창 예쁘게 지고 워싱도 팍 들어가서 가성비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코디에다가 모자 딱 써주면은 연예인인가? 그런데 앞서 추천드린 룩들이 나시 때문에 불편하시다, 좀 힘들다 하신다면 문선의 티셔츠 투팩도 나오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잘자잘한 스트라이프 똑같고 세미 딱 오버핏에 적당해요. Stalkers. 자, 다음 룩은 제가 코디할 때마다 이 제품 문의가 많았어서 할인으로 준비하면 더 좋겠다 싶었던 제품이에요. 문선의 루즈핏 카라니트입니다. 코튼백 원사가 불규칙한 두께감으로 들어가서 텍스처감이 만들어지는 게 예쁜 니트예요. 심지어 그 퍼석한 코튼이 아닌 뭔가 촉촉하면서 부드러우면서 축축 감기는 게 섹시한 니트? V넥 또한 좀 깊숙하니 푹 파여줘가지고 목걸이 연출하면 되게 예뻐. 쇄골도 보이고 사양에 따라 실루엣 차이가 좀 나겠지만 너무 파였다 싶으면 안에 이너티 활용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섹시한 무드, 웨스턴 무드 즐기시는 분들께는 요 니트 하나는 꼭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니트에 앞서 추천드렸던 팬츠들 입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흑청? 뭐 포켓 달리는 거? 힙하게? 다 가능. 하지만 만약에 힙 캐주얼하게 요 니트를 풀고 싶다 하신다면 또 제가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던 바지를 여러분들은 할인해서 받으시라고 준비를 해봤어요. 아워스코프의 파라슈트 팬츠입니다. 얇고 쾌적하게 바스락거리는 원단감에 기장감도 길고 다리가 좀 길어 보이더라고. 파라슈트 팬츠라 스타일리시해 보이면서 라이트한 두 톤으로 나오는데 두 톤 다 예뻐. 개인적으로 할인 가격이 굉장히 좋고 여름까지 뽕 뺄 수 있는 바지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다음 룩은 날씨가 굉장히 빠르게 따뜻해지잖아요, 한국은? 그래서 반바지도 준비했어요. 포트너스의 데님 버뮤다 팬츠를 한번 이렇게 세일로 쓱 밀어 넣어봤는데 되더라고. 이해되네? 적당히 여유롭다 툭 떨어지는 실루엣과 무릎 정도 선의 기장감도 딱 좋았어요. 앞쪽으로 투턱이 잡혀있어서 살짝 볼륨감을 주는데 요런 팬츠도 이제 45도 각도에서 사진 찍어주면 기깔나지. 두께감은 막 얇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탄탄한 데님 팬츠로 그 버뮤다 팬츠의 각이 또 생명이거든. 예뻐 예뻐. 그리고 반바지 버뮤다 팬츠에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상의는 사실 긴팔이에요. 뭐 그게 롱슬리브든 셔츠든. 그래서 준비해본 아워스코프의 셔츠입니다.
제품입니다. 아우스코프 팝업 때 입어보 이건 언젠간 추천드리고 싶다 했던 제품인데 이게 여름까지 활용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두 가지 컬러웨이로 나오는데 그린은 약간 공대색 느낌이지만 청량미 넘치는 컬러감, 그리고 하늘색 톤은 포카리 약간 이런 느낌. 두 원단 모두 되게 얇고 하늘하늘한 느낌이라서 여름에 아우터로 활용하기 너무 좋아요. 아우터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또 있죠. 밑단에 스트링 스토퍼가 있어가지고 꼬여서 진짜 아우터처럼 연출 가능해서 요 가격대에 아우터처럼 뽕뺄 수 있는 셔츠? 나이스. 일단 쌍피 느낌. 이렇게 입으면 얼마나 깜찍해요. 귀염뽀짝한 멍멍이 연한한 느낌. 막 대학생 새내기 느낌. 돌아갈 수 없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여름에도 긴 바지 고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착해서 진짜 만족스러웠던 노드 아카이브의 치노 팬츠도 세일로 이렇게 한번 쓱 밀어넣어봤더니 되더라고. 원단감이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여름까지도 활용하는 팬츠인데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데 촉촉하고 살에 닿는 느낌이 시원하다랄까요? 그리고 이 원단이 구겨지는 그 느낌도 예뻐. 차콜 그레이, 라이트 카키 둘 다 예뻐요. 이건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시즌 오프인 기간 이렇게 굿바템을 쟁여놓으시는 것도 현명한 소비예요. Suckers. 오늘은 욕심 많이 부렸다. 착장 하나 더 있어. 일단 바로 입을 수 있는 프린팅 티셔츠 예쁜 거 엄마 하고 뒤져봤는데 넥도립 3D 메탈릭 레터링이 입체적으로 붙어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메탈릭이라서 이게 시원해 보이고 어디가 자꾸 그리고 이거 자꾸 만지게 돼. 개인적으로 힙한 룩 시원하게 연출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달라. 송해? 여기에 치노 팬츠를 입어주셔도 되고 데님 팬츠 활용하셔도 돼요. 그런데 뭔가 아쉽잖아? 올해는 장마가 길게 올 거래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나일론 바시락 자켓. 노드 아카이브의 나일론 자켓이 은은한 광택감에 컬러감도 너무 예쁘게 두 가지 컬러웨이로 나왔고 적당히 여유로운 실루엣, 뭔가 디테일도 과하지 않으면서 적당해요. 하지만 이 제품 추천 이유는 바로 컨버터블. 팔이 떨어져. 더운 여름에는 소매 떼버리고 베스트로 약간 조미료 느낌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엄마 반바지 입으면 얼마나 예뻐. Suckers. 자, 이렇게 해서 OCO와 함께한 미드시즌 세일 2월 제품 할인을 한 번 더 수가 팬 휘트로 해온 영상이었는데요. 제가 추천드린 제품들 말고도 다양한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기획전 페이지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내 돈 내 산 제품 추천이 많았던 리뷰이니만큼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러지 말고 현명한 소비하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현명한 소비하실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 못해도 너넨 해! 안녕! 만지게 된다니까?